어저께도 대검에 우리 백운종 대표님, 최재형 목사님, 정대택 선생님 등 모시고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하고 황제 아련하고 오히려 김건희에게 훈계를 듣고 온 정치검찰 무리들을 혼내주고 특히 수사 기소에 대해서 외부인사도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와, 나 팬시 반이었는데요.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그냥 비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 세력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때 여기 계신 우리 시민들과 저희들이 지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전두환 노태우를 몰아내고 이명박 박근혜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고 결국 촛불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전세계 민주주의를 다시 썼습니다. 비록 지난 몇 년 사이에 실망한 국민들 또 모자라고 잘못됐던 정책들 등이 모아져서 정권을 빼앗기는 황당일을 겪었지만 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세력에게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너무나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더더욱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성숙과 더 많은 결의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민생이 살아나고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서 남북관계가 화해와 대화와 평화로 와서 우리 후손들까지 모두 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발전 속에서 잘 사는 그런 날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다짐합니다. 그런 좋은 나라를 꿈꾸는데 지금 마지막 고비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단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같은을 하천으로 보다 더 극악 무도하고 몰상식한 자들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서러울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더 강구하게 투쟁해서 이 자들을 한 나라 안에 세 나라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 끌어내렸던 감으로 끝까지 철저히 투쟁합시다. 예, 우리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서울의 소리 그리고 여러 우리 뉴미디어 채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안진걸 TV도 지금 함께 공동으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생방송에 동참합니다. 이번에 못 오셨지만 유튜브 생방송을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봐주시는 시민 여러분 다 저희들의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다만 휴가 시즌이 끝나고 이 무더위가 조금 벗어지면 다다음 토요일은 더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달려오셔서 함께 저희들과 함께 이 용산광장 앞에서 윤석열, 김건희, 저 무속 비리비선 세력을 쫓아내는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집회를 끝나면 저녁 6시에는 촛불집회 가실 분들은 또 가셔서 힘을 모으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과 재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수 백장님이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불렀다가 KTV로부터 고소돼서 그것도 아마 김건희가 지시를 내렸을 것입니다. 건진사이다라고 하는 풍자 유튜브님도 고소를 당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가수 백장님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는데 경찰도 너무 황당해하면서 1시간 만에 조사를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보통 경찰 조사 받으러 가면 한 두세 시간을 받는데 너무 어이없어하면서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조사를 마쳤다는 이야기들은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네. 제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여러분께서 단핵이 필요한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단핵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백자가수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는 풍자 만들어 라면서요. 그래놓고 윤석열과 김건희만 풍자하면 수백 명, 수천 명에 대한 고소고발도 통신 기록 조회도 또 검찰, 경찰 소환도 마다하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오늘 어제 오늘 최고의 화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려
수천 명이 나라는 야당 인사와 언론 인사들과 심사 인사들이 윤석열 명예훼손을 수사한다는 미명하에 올해 1월 초에 무려 지금 추산된 이론만 수천 명이 통신 기록 조회를 당했습니다. 한 달 안에 통벌주게 된 법 규정도 의무 규정도 어기고 7개월 만에 임의로 통벌줬는데 아마 총선 전에 수천 명에 대한 통신 사찰을 자행한 게 밝혀지면 더 참배할까봐 숨기다가 어제 오늘에서야 통지를 했더라고요. 자, 이 중에도 1월 초에 통신 기록 조회를 당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정대택 선생님, 저쪽에 계신, 예, 저도 아주 작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제 통신 사실이 사찰을 당했더라고요. 무엇 때문인지, 어떤 누구 때문인지도 통지가 없습니다. 1월 초에 네 번호와 네가 누군지 수사기관에서 다 조회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실제 어제 그제 죄도 없는 중소기업가들이나 소상공인들은 깜짝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훈련되어 있고 강화되어 있는 분들이야.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기쁘죠. 그래 나를 구속해라 이놈들아 이렇게 싸울 수 있지만 평범한 시민들 어떤 지인들 누군가의 지인들 그리고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분이 전화를 끊으면서 올해 안에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라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예 제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시민들을 겁먹게 만들고 시민들을 겁박해서 결국 저희들이 강구한 투쟁대우를 무너뜨리고 연대를 약하시키려고 하는 게 분명하고 그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사업하는 분들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안에는 서로 연락하지 말고 상황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분노해서 길거리 나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티몬 이메프 사태 때문에 지금 6만 명에서 10만 명의 판매인들 또 수많은 수십만의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요 정책 실패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진 일이란 말을 참아 못하죠. 왜 그러냐 이놈들이 큐텐이 티몬과 이메프를 인수한 게 인터파크와 AK을 인수한 전부 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금융감독원의 정치검찰을 파견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작년 말에 애벌까지 맺어서 니네 사태를 문제였으니까 조치해야 된다고 해놓고 아무 조치하지 않은 게 윤석열 정권이요 금감원이요 정치검찰 이복현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떻게 판매대금을 7일 이내에 안 주고 80일 90일 만에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시정해달라 하니까 야 민간인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윤석열 정권이고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 정권은 오로지 디올백에만 관심 있고 샤넬 향수만 관심 있고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 갖다 바치는 짓만 저지가 보니 국내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단 하루도 이런 자들하고 함께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더 힘을 내주십시오. 여기 계신 일당백의 전사들, 투사들이 이제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곳으로 또 서울시청으로 또 용산 총독부 앞으로 몰려들어서 민중의 힘으로 그자들의 멱살 잡고 엎드려 내려서 탄핵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탄핵이 되기 전이라도 민중의 힘으로 엎드려 내리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